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27번째 광주국제교류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지구촌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 열기만큼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광주국제교류센터 홍진태 이사장님과 신경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우리 광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광주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향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 예양 광주의 풍부한 문화예술, 미양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광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애국인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국제교류의 날을 축하드리고 즐거운 추억 만드는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